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킹타이거 새우장 먹어보겠습니다. 킹타이거 새우장 그동안 직접 만들어 먹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기등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구매해봤습니다. 일단 크기는 오 합격입니다. 아주 큼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3일 정도 숙성을 더 시키고 꺼낸 건데요, 이따가 먹기 좋게 껍질을 미리 까주었습니다. 이 비주얼을 보니까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맛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과연 어떤 맛일지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킹타이거 새우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신선한 계란 노른자도 준비했고요, 빨간색 날치알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콕콕 찍어 먹으면 소리와 맛 모두 좋겠죠? 그리고 따끈한 밥에 촛물을 부은 뒤 쪼물쪼물 뭉쳐서 초밥 밥도 준비를 했고요, 미리 와사비까지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 송송 썰어서 킹타이거 새우장 위에 쫙 뿌려주면 극강 비주얼의 킹타이거 새우장 완성입니다. 이따가 비빔밥까지 야무지게 비벼서 먹을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킹타이거 새우장 먼저.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이다. 아니, 날치알도 이렇게 올려서 먹을까? 와. 와, 이거 진짜 만족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막 오다다다닥 하는 이 새우살이 입안 가득 막 씹는 간장 새우 초밥 맛이거든요. 와. 야, 노른자 색깔 진짜 노랗다. 이래서 신선한 거 먹어야 되나 봐요. 그죠? 와. 만족감 장난 아닌데요. 와, 너무 좋다. 행복 그 자체다, 이거. 야. 아 참. 얘를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겉에만 한번 살짝 익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향이 진짜 너무 좋다. 킹타이거로 소금구이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망의 간장 비빔밥입니다. 또 아까 초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 비빔밥도 진짜 환상이네요. 잘 먹었습니다. 킹타이거 새우장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봤는데요. 와, 다 맛있었어요. 초밥이랑 비빔밥이랑 이렇게 탄수와 결합이 되는 순간 맛이 아주 그냥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맛있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란 후라이를 먹기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딱 갖고 와서 빡 비빈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킹타이거 새우장을 맨날 집에서 만들어 먹다가 제품으로 파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은데요? 제가 만든 양념장도 되게 맛있었지만 이것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킹타이거 새우장이 궁금했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을 엄두가 안 나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죠? 사실 이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보셨으면은 그렇다는 뜻이죠 뭐,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 제일 먼저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홍사운드가 이런 걸 먹으면 어떨까가 궁금하신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의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